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윤석열 정부는 여성 인권 신장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릴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을 제출했고,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여성정책의 퇴행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인수위 국정과제에 여성은 단 8번 언급됐습니다. 총 186페이지에 달하는 국정과제에서 젠더 불평등 해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성평등 표현은 단한 번도 없었고, 한 손에 꼽힐 정도로 언급된 양성평등 역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양성평등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을 출산하는 도구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돌봄을 전담시켜 불평등을 일으키는 현실을 바꿀 의지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산과 육아를 하는 여성만 정책 대상 국민이라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출산하는 도구로만 여성을 대하던 70년대로 시간을 되돌리려 합니다. 성평등의 시간을 제대로 앞으로 가게 할 정치가 절실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저 신지혜는 당신의 삶 모든 순간에 성평등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서울을 약속합니다. 주거, 노동, 돌봄, 온라인 등 일상에서의 성평등한 서울을 약속드립니다. 성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을 넘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서울을 약속드립니다. 성평등 바람 부는 서울 중에서도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인 여성 정책에 맞설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 공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 25개 보건소에 임신 중지 유도 약물 미프진을 상시 구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되돌리는 여성 정책의 시간은 산하 정책을 펼치면서도 안전한 임신 중지 의료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 시절 임신 중지를 위해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도구는 옷걸이였습니다. 낙태죄조차 없어진 지금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이 시대의 옷걸이를 찾아 헤매며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낙태죄는 형법상 죄가 아닙니다.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이 의료 공백 속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의 직무유기입니다. 안전한 임신 중지의 첫걸음으로 2005년부터 WHO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 미프진을 식약처가 빠르게 승인하기를 촉구합니다. 미프진 승인을 대비하며 미프진 처방 등 안전하게 임신 중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저 신지혜는 서울의 모든 보건소에서 임신 중지를 원하는 누구나 미프진을 처방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는 공공의료 영역에서부터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민간 의료에도 성평등 의료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임신 중지를 포함한 재생산 관련 의료 행위에 차별이 자리 잡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둘째, 매달 15,000원 월경용품 카드를 지급해 무상생리대 시대를 열겠습니다. 70년 전 대한민국에 생리휴가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퇴행했고, 사용자는 생리휴가를 쓰려면 생리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반인권적 행위를 지금도 행하곤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월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성 청소년에게만 후해졌을 뿐입니다. 저 신지혜는 월경 관련 정책을 모든 여성이 누릴 수 있도록 매달 15,000원 월경 카드 지급을 약속합니다.
월경으로 인한 통증을 줄일 진통제를 구입하거나 내 몸에 맞는 월경용품을 구입하는데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돈 때문에 무작정 가장 싼 생리대를 골라야만 하는 현실을 바꿔서 안전한 월경용품을 선택하는 것이 권리가 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무상생리대 시대를 열어 월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여성은 임신과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권리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하고 임신과 출산이 아니더라도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2022년 성평등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단정하고 오로지 임신과 출산, 육아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국정을 펼치겠노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 퇴행 예고에 앞서 오늘 저 신지혜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성평등 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성평등한 미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바라보는 과거로의 퇴행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서울로 나아가는 길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존엄하게 살아갈 내일을 위해 필수적인 성평등 바람을 서울에 불러일으킬 저 신지혜와 용감하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날 국회에도 촉구합니다. 지금 국회 담벼락에서 30일 넘게 곡기를 끊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두 명의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강제 퇴거라는 폭력을 행하지 않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차별하지 말라는 요구에 나중에라는 말로 응답했던 문재인 정부는 끝내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67%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국가인권위도 사회적 합의는 충분하니 지체 없이 입법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가 국민의 요구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안아 차별금지법 제정 과제를 나중이 아닌 지금 완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저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이어서 또 한 분이 공약을 발표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성평등 정책 발표를 위해서 저와 함께 기자회견장을 찾아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지혜 선본에서 함께하는 이대녀들이 서울의 성평등 바람을 함께 일으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중 대표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기본소득당 후보로 출마하는 김진서 후보가 성평등 서울을 위한 또 다른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서울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 김진서입니다. 페미니즘, 성평등이라는 말은 공직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주목받는 말이 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열리거나 선거의 주요한 전략으로 반페미니즘이 채택되기도 하면서 성평등은 선거철에 매번 등장하곤 합니다. 이제는 심지어 공직선거에서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것이 꽤나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성평등이 선거의 주요한 의제로 부상하거나 많은 후보가 성평등 공약을 들고 나와 비전을 겨루는 일은 아직 요원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차별과 혐오 정치가 주요한 전략이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여성가족부 폐지 논리에 끔찍한 논리가 덧붙여졌습니다. 2018년에서 19년에 걸쳐 서울권 대학의 총여학생회가 총투표를 통해 폐지된 것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근거라고 말합니다. 지겹도록 똑같은 논리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종료학생회 폐지할 때는 연세대학교도 했으니 우리도 하자. 동국대학교 종료학생회 폐지할 때는 성균관대도 했으니 우리도 하자라는 게 근거랍시고 나왔습니다. 여기도 했다, 저기도 했다라면서 여성주의 기구를 폐지시키는 것은 근거도 논리도 아닙니다. 애초에 소수자의 권리와 일상을 그저 다수결로 밀어붙여 정해버리는 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합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차별금지법부터 제정하십시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차별금지법 하나 제정하지 않으면서 통계 결과며 역사적 흐름을 여성가족부 폐지에만 갖다 붙이는 것은 비겁합니다. 여성가족부에 지금 필요한 것은 폐지가 아니라 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늘릴 방안, 성소수자의 건강권을 위한 정책, 다양한 젠더 차별을 철폐할 방법입니다. 구조적 차별은 없다는 말 또한 여성주의 기구를 억압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 여성의 실업률이 30대가 되면 급증하는지, 40대 이상 여성의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 종사율은 더욱 높아지는지, 왜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 여성이 압도적인지, 코로나 이후 여성 우울 문제는 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해졌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이 아니면 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의 삶에 대한 이 정도의 고민과 이해도 없는 정치는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대안은 성평등이 되어야 합니다. 제도와 구조를 성평등의 관점에서 다시 구성하고 더 나아가 문화 전반을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존할 수 있고 그래야만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평등 정치는 누구의 권리를 빼앗고 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죽임당하지 않고 추행당하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또한 돈 많은 사람 배불리는 재개발, 재건축 얘기나 1번이냐 2번이냐 하는 세력 다툼 얘기가 아니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성평등 서울로 향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연이은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에도 여전히 공기관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일상으로 돌려놓는 일을 겁냅니다. 미비한 제도는 강간 문화가 지금까지 건재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자가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주거와 소득을 지원하고 피해 회복 기간을 유급 휴가화해서 돈이 없어서 피해 회복이 덜 되었음에도 출근해야 하는 가해자나 방조자들을 마주쳐야 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막겠습니다. 서울시 반성폭력 업무 지침을 통해 성폭력이 발생하는 문화 자체를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바꿔내겠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폭력에 반대하는 제도들이 쌓이고 쌓여 성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노동 환경에서의 일상적인 성차별을 막겠습니다. 채용차별 금지 조례로 성차별적인 면접 질문, 성차별적인 고용 방식을 바꿔내겠습니다. 먹고 살려고 일하겠다는데 젠더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성별 임금을 공시하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사용자가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개인이 임금 차별과 맞서 싸우다 소진되는 낡은 방식을 당장 바꿔내겠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면 조사 따로, 성착취물 삭제 따로 이루어집니다. 성착취물 삭제는 쉽지 않을 뿐더러 너무 느립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디지털 불법 촬영물을 선제적으로 빠르게 삭제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겠습니다. 답답한 구조, 복잡한 체계를 이유로 이제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습니다. 포괄적 성교육과 혐오 표현 예방 대응 조례, 생활 동반자 조례를 제정해 서울이 그 어떤 차별과 혐오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정도 성평등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서울이라는 이 도시에서 여성이자 20대이자 성소수자로서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많은 친구들이 이 도시에서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이곳에서 맛있는 것 먹고 자주 웃으며 종종 산책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신지혜 후보의 성평등 정책이 저와 우리 그리고 당신을 평등한 도시로 공존하는 서울로 데려갈 수 있으리라고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